이번에는 단백질 관리를 잘 하신 분이에요. 근육 관리를.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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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만나기로 하신 분 맞으세요? 아, 네, 맞아요.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도윤입니다. 여기는 저희 딸 한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있다고요? 밤에 가을이라 하늘도 높고 좋다. 그렇죠. 공기도 좋고 하늘도 파랗고 완전 가을하는 느낌. 와, 재밌다. 친구도 좀 사랑한다, 그치? 엄마들도 운동하니까? 운동을 엄청 시작부터 텐션이 많이 업되신 상태로 하시네요. 그럼요. 그래도 운동은 힘차고 즐겁게 시작해야죠. 힘차고 즐겁게요? 네. 사실은 제가 2, 3년 전에 허리 디스크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했었는데요. 그래서 딸이랑 이렇게 거의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제 이렇게 활기차게 운동할 수 있게까지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지신 거예요? 그 전에는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하기 힘들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거의 매일 운동하고 나니까 저희 딸하고 같이 모녀 모델로 모델 활동도 하게 됐는걸요? 아, 모델 활동도 하고 계세요? 아, 네. 둘이 같이 모녀 모델 활동하고 있어요. 와. 이야. 정말 모델 포스가 넘치시네요. 네. 자매 모델로 하셔도 되겠네요. 그럼 키로만 보면 엄마가 동생일 수 있겠는데. 스트레칭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하면 근육들이 많이 긴장해서 뭉쳐 있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칭으로 이제 뭉치었던 근육들을 편안하게 풀어주면은 근육들도 많이 편안해지고 이게 그 바디도 좀 이렇게 편안하면서 예쁘게 만들어지거든요. 처음 할 거는 플랭크 자세인데요. 이 폼롤러를 이용하시면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폼롤러를 허벅지에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받쳐주시고 그다음에 팔을 어깨 넓이로 벌리면서 플랭크 자세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다리도 발끝을 같이 어깨 넓이로 벌려주면서 플랭크 자세 를 잡아주시는 건데요. 무릎으로 가실수록 난이도가 있으신 거예요. 아까 하셨던 플랭크랑 비슷한 동작인데요. 허벅지가 엄청 시원하게 풀어지는 동작이거든요. 플랭크랑 비슷하시지만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약간 앞으로 놓으세요. 이때 복부에 힘을 주시고 허벅지를 폼롤러 위에 문지른다 생각하시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가슴이랑 등 스트레칭 하실 건데요. 끝자락에 이렇게 앉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걸터 앉으시고요. 누워서 두 다리는 접고 중심을 잡아주고요. 이때 턱을 당겨 뒷목을 길게 늘려주고 양손은 천장으로 쭉 뻗어주세요. 숨을 내쉴 때 호흡에 팔을 접어서 팔꿈치를 바닥에 내려놓고요. 가슴을 활짝 펴주시고 손바닥이 앞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중심 잡기가 참 좋습니다. 몸이 시원하실 거예요.